김창옥 선생님의 또 특별한 인연이 함께한다고 들었거든요. 어? 예. 누구죠? 전 여친 현 와이프? 전 여친 뭐예요? 아, 전 여친 현 와이프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분. 혹시 어디 계신지? 어디? 예. 오! 오! 누구세요? 네, 저는 그 프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아, 이분 저... 아! 사장님이 제작 지원해서 김창옥의 프리쇼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리 심리학에서는 생깐다라고 하거든요. 토크쇼를 지원해 주신 기업의 대표님이 프리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럼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겹쳐, 겹쳐. 칭찬할 줄 알았더니 지적을. 겹쳐, 겹쳐. 겹쳐요, 김 교수님. 제 머리에 겹쳐 증후군이 생겨요.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김 교수님, 치료제가 나왔어. 이제 150살 살아요, 사람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못돼 처먹은 것 같아요. 교수님, 겹쳐요. 겹쳐.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성악 전공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느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업종이 다르니까. 맞아. 나는 음악을 전공했고 거기에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그리고 항상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난 돌아갈 거야. 아, 성악으로? 성악으로. 난 결국 오페라 무대로 돌아갈 거야. 지금은 유학 가려고 돈을 버는 시기야. 그래서 저는 강연 초기에 나의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쯤에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기 그 회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연 끝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딱 오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김 교수님, 김 교수님, 김 교수님, 교수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저 교수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 돼요? 멋있다. 거의 무슨 야 멋있다. 거의 뭐 예언자처럼. 제가 이건 뭔 소리야? 아니 멋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사우나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사우나 좋아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좀 안 좋아했거든요. 예, 좋아합니다. 여기 호텔에서 하시게요. 바다 보이고 엄청나요. 그 사우나. 같이 갔어? 초면에 사우나. 민망해. 그러더니 저보고 첫 마디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 받아요 강사료를? 뭐 1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모든 기업은요 강사료를 싸게 하려고 해요. 네 맞아요. 싸게 싸게. 다 싸게 싸게. 싸게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돈을 주는 회사 입장이 저한테 진짜. 왜 이렇게 싸게 받냐는 거예요. 두 배로 올려요. 예? 그랬더니 지금 한 달에 몇 개 해요? 아, 한 30번 합니다. 그랬더니 20번만 하고요. 가격은 두 배로 올려요. 그리고 10번 할 때 자기 개발하셔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오, 맞는 말인데. 이걸 무슨 뭐 예언자처럼. 그 당시 제 상황이 네. 이제 2004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제 빚보증을 어머니가 써주셨는데 2004년도에 또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빚이 35억이었어. 35억이었어. 30대 초반 아니셨어요, 그죠? 네, 33살. 33살 때? 네. 어떡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우연하게 이제 저 강의를 들었고, 들으면서 되게 힘이 많이 났었습니다. 네. 김창옥
그 당시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모가 또 이제 자살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거를 또 제가 그 수습을 하고 목격을 하시고 예,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따라서 저희 삼촌이 또 따라서 자살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상황에 이제 저 강의를 들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겹치는 말이 되게 많아도 그때 자기가 또 처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또 다르게 들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계속 들을 때마다. 근데 오죽 힘드셨으면 저는 그걸 계속 들으셨을까 또 막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지긴 하거든요. 회사를 한참 이제 키우고 있었을 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신용카드 대란 때문에 네. 그 신용불량자들이 되게 많았을 네, 때였어요. 네. 직원들이 전부 다 거의가 신용불량자였어서 네.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제가 힘을 냈었잖아요. 네네. 꼭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들려주고 싶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3년 지나서 제가 이제 강연 일을 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죠. 강연하러 갔는데 회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직원들 하는데 한 300명 그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50명 그랬거든요. 엄청 큰 회사. 그러더니 이제 사장님이 저쪽에서 나오시더니 이제 나 기억해요. 사우나. 저 사우나. 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은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꿈은 아예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토크쇼.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막 주댕이 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진짜 금강불개. 네, 금강불개.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해요.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네. 기업이라는 게 사회로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환원을 해야죠. 내가 교육과 문화로 환원을 하고 싶으니까 해요. 나 그걸 해줄게. 그러더니 바로 요즘은 얼마 받아요? 뭐 예를 들어 아예 뭐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200 줄게요. 오, 두 배를. 내가 앞 시간까지 살게요. 에? 야. 다른 데서 강연 오고 오면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앞 시간도 살 테니까 저희 거 하는 날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두 배로 드릴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100 받고 사우나 하고 오면 되잖아. 그 짧은 순간에 또? 그 짧은 순간에도? 멍청이 같으니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자발 없는 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가 풀이었으니까 김창옥의 풀이쇼라는 걸 그때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 시작한 거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풀이 시즌4의 이제 김창옥입니다. 그때 대표님 저희 제가 몇 살이었습니까? 35. 그때 35. 대표님이 38. 아, 세 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친구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교수가 되더라고요. 대학의 교수가. 오. 제가 이제 학사밖에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학사는 교수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게 풀리면서 사회적인 이런 게 인정이 되면서 겸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대표님, 저 교수 됐습니다. 돼요. 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못 잊는 것 같냐면 자기가 능력 없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투명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게 엄청난 끈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진짜 환상의 에피소드 진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졸업하고 성악 레슨을 10년을 받았어요. 계속 미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와, 오랫동안 그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그렇죠. 와. 저 지금 강연한 지 22년 됐는데 15년을. 절반 이상을. 난 돌아갈 거야. 성악으로. 나 오페라 무대 설 거야. 지금 잠깐 하는 거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와. 근데 책까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펜으로 해서 사장님한테 탁 김회수 해가지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책을 딱 드렸더니 우메 천재 천재 펜글씨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웠습니다. 그냥 뭐 혼자 하는 와 글씨가 천재 천재 김 교수님은 노래 빼고 다 잘해 노래 빼고 다 잘해. 겹쳐부터 시작해서 안 감사하잖아요. 노래 빼고 다 잘해요. 사람이 최종적으로 지키고 싶은 게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나야. 오, 맞아. 난 여기에 시간을 수없이 썼고 돈을 수없이 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잘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냥 툭 노래 빼고 노래 빼고 어떻게 노래 빼고 다 잘해.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아, 삐졌는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있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아, 김 교수님, 아, 내가 우리 회사 전진대회 할 때 직원들 앞에 나 노래를 한 곡 불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이 레슨을 좀 해줄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네, 딱 그건데. 근데, 와, 내가 전주 시립 교향악단 지휘자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티칭을 엄청 잘하네요. 근데 김 교수님은 노래를 왜 못해요? 노래를 왜 못해요? 어, 뭐야? 어, 어 친구 진짜 어떡해? 어, 저 너무 탐나는 캐릭터다. 아, 의절해야지 그럼. 아니 노래를 한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옆에서 운전하고 갈 때마다 노래를 네. 이 레슨을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심이니까 네. 근데 제가 들을 때는 네. 하나도 안 늘고 하나도 안 늘고 아 그러니까 조근조근 이렇게 팩폭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어쨌든 대표님하고 내 사이에 뭐 노래 레슨 해달라고 하면 어 내가 못 해주겠어요? 그... 내가 그래도 이거 공부한 사람인데 자연상하지. 교향악단 지휘자님한테 레슨 그리고는 이제 또 기분이 엄청 나쁘고 말은 못하고 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 뭔 말이지? 기분이 너무 나쁘지만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을 채취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보통 금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캐다가 그 안에 금이 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셔요? 부셔서 용광로에 넣으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 사장님 저 말 안에 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건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을 빼고 저 금맥을 경험에 의해서 몇 번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 말에 의하면 음악의 기본은 감정이 아니다. 수학이다. 산수다. 정확한 음정.
정확한 박자. 이게 상대적으로 피아노를 오래 쳐서든 무의식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노래는 감정으로만 불러요. 그러면 풍월이다. 그래서 제가 전문 성악 연주자로 평생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피아노라고 하는 이 필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초는 안 하면서 계속 감정으로 노래를 하면서 음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10년째 하는 저를 본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하고 레슨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레슨을 끝냈어요. 노래는 이제 정말 할 거 아니면 놔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게 또 저의 강연에 또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공감하는 게 약간 강사님이랑 비슷한 게 저도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수를 해야 되고 내 직업이 노래를 하는 건데 처음에 예능을 막 하면서 내가 다시 가수 앨범을 내야 되는데 내 직업은 가수인데 약간 여기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려놨어요. 일단 나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인이다. 그다음부터 정말 여기다만 딱 우리는 하는 순간 저는 좀 일이 더 편하게 풀리긴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와 지혜 씨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지혜 씨는 가수냐, 유튜버냐, MC냐? 아니다. 지혜 씨는 이지혜다. 이지혜, 이지혜. 눈물을 봐도 창옥도 너를 축복하잖아. 저 병인 것 같습니다, 쌤. 나 우는데 왜? 감동의 걸 깨. 초반이라서 못 울게 하려고. 이건 정말 저와 지혜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각각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고 오랜 세월 에너지를 들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직업이 뭐였지? 내가 처음에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이거에 시간 얼마나 썼지?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운동선수 하려고 15년, 20년 했어. 돈도 썼어. 근데 어느 날 운동선수로 꽃을 못 폈는데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지? 내가 이게 뭐지? 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보통의 가정을 꾸미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나는 이별해서 이혼도 했고 그럼 난 뭐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다. 영화 아바타에서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I see you. 네. I see you.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사랑할 때 I love you라고 안 해요. 똑같이 I see you.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우리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백화점에 가는데 일로 가는데 이쪽에 있는 백이 보여버려. 어안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이면 여기 있어도 보여요. 맞아. 그러면 요즘에 눈에 자꾸 밟히는 게 뭔지 같이 있지 않는데도 그게 생각나는지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짜 우리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삶을 결과로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우리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지혜 씨는 이지혜 씨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저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겹친 부분 있습니까? 오늘 많이 겹쳤나요, 대표님? 엄청 많이 겹쳤죠. 근데 놀라운 게 야, 어떻게 처음 하는 것처럼 저렇게 다시 할까? 지독한 사람이다라는 걸 아니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강의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